실바도 입고 오고 인연한 일병 단심이라 다시 줄이 있으랴 반드시 이긴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죠? 37도가 아니라 47도라도 우리 애국 동지들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나경원이가 우리 애국 동지 또 열받게 했어요. 그죠? 무슨 놈아 유승민이 들고 가가지고 보수 대통합 하자는데 빨리 좀 내려가라는 거야. 자유한국당을 유승민이 들고 가는 순간에 배신의 정당, 역적 정당으로 이렇게 획을 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들은 보수라는 글자 팔 필요도 없어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보수 꼴통 자유한국당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좌파들이 진보라는 용어를 써서 진보 좌파, 진보 정의당, 진보 평화당 등등 진보 글자 썼는데 뚜껑 열고 나니까 좌파들은 무슨 좌파라고요? 수구 꼴통 좌파입니다. 수구 꼴통 좌파. 우리는 처음에 보니까 우리 보고 거구 정당이라 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우리가 바로 진보 우파 아닙니까, 여러분? 진보자는 이제 수구 꼴통 좌파보다 또 수구 꼴통 보수파리보다 우리 공화당이 가져오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보 우파가 누구라고요? 진보 우파가 바로 우리 공화당입니다. 진보 우파는 깨끗한 정당, 진실의 정당, 정의의 정당, 또 젊은 정당으로 반드시 만들어서 우리가 정당 개혁하고 배신자 역적들 우파에서 쳐내고 그 다음에 좌파 보수 꼴통, 좌파 꼴통 보수들 또 좌파 보수들 다 쳐냅시다. 지금 좌파들이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하고 싸움을 했는데 싸움이 됩니까? 싸우려면은 진짜로 싸우라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각하같이 박근혜 대통령 같이 극의를 하는 것이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을 이기는 것이 싸우는 거예요. 말로 싸우는 것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로 싸우고 21대 총선 때문에 싸우고 자기들 패거리 정치하려고 싸웠는데 결국은 그 책임은 기업이 지고 국민이 다 뒤집어섰습니다. 불과 3일 만에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20% 가까이가 날아갔습니다. 죽창을 얘기하고 죽창가를 부르는 조국을 앞세우면은 대한민국 조국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창가 조국을 앞장세우면은 위대한 대한민국 조국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에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소미아 하겠다. 지소미아 하면은 누가 좋은 겁니까? 김정은만 좋아지는 거예요. 김정은만. 지소미아 제일 먼저 하자고 한 사람이 미국들입니다. 미국 보고 한판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이 미국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이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좌파 꼴통보 좌파들이 이제는 끝날 때가 다 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태극기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 됐다는 사람, 태극기 들고 유승민하고 합차다는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사람, 태극기를 얘기하며 보수파리에서 돈 벌던 사람들, 정치인들 차리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태극기 들고 장난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나라가 망하고 체제가 무너지고 역사가 뒤집어지고 죄 없는 사람들이 친일파로 몰리고 죄 없는 정당이 친일정당으로 몰리고 그들이 죄를 뒤집어 씌우면은 죄인이 돼버리는 법치가 무너진 사회, 삼권분립이 완전히 침탈된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수파리, 태극기파리, 돈벌이, 태극기들은 좀 물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럴수록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무효다. 문재인 정권은 하야가 아니라 끌어내려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기 때문에 적각 석방하고 적각 복귀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길이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3국 연대를 통해서 김정은을 레짐 체인지시키고 북핵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진보 우파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전국의 우리 태극기 동지 여러분, 태극기 애국 국민 여러분, 8월 15일 날 1시에 서울역에서 함께 합시다. 8월 15일 날 2시 반에 시청에서 함께 합시다.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붉은 폭주의 열차를 멈추게 합시다. 그래도 그들이 물러나지 않으면은 문재인을 끌어내자. 지금 생각해도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이 창당하고 이렇게 있지 않았으면은 지금 벌써 보수파리, 태극기파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묻고 그냥 문재인 하야만 하자 이런 세력들이 국민들을 속일 겁니다.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 여러분, 전 세계의 8천만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여러분, 이제 그들에게 속지 맙시다. 좌파들한테 속는 것도 억울한데 유성민과 뺏은 김무성 같은 이 배신 역적들한테 한번 속으면 됐지, 또다시 태극기 파리, 보수 파리들한테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공화당의 길이고, 우리 공화당은 당당하게 용기 있게 굴종하지 않고 어떠한 탄압에도, 어떠한 침해에도, 어떠한 음해에도 우리는 굴종하지 않고 당당하게 싸우자. 정말 덥네요. 땀이 눈을 가려서 연설이 안 되네요. 이렇게 더울 때는 얼마나 힘드실까?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폭염에는 폭염대로, 정말 영하 40도, 30도가 되면은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는 그분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죄가 없음을 우리는 명백하게 알고 있고, 우리는 그분이 반드시 우리의 지도자로 다시 설 것을 확신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건설한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 세대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듭시다. 그것이 이 힘든 날에도 함께 주신 여러 동지들의 뜻이고, 그것이 애국 국민들의 뜻으로 믿고 우리는 함께 투쟁하자. 태극기의 깃발 아래 우리 공화당과 함께 투쟁하자. 다들 일어나십시오. 오늘은 간격을 좁혀주시고 행진 시간이 최대한 짧게